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라고 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저희가 이 SU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찍고 있죠. 많이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산타페를 또 찍었었잖아요. 그 바로 산타페 직접적인 경쟁 차죠. 르노삼성의 QM6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인기 차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차량은 그냥 SM6를 쭉 들어 올린 느낌, 거의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외모입니다.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르노삼성 차. 자, 아무리 산타페 경쟁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산타페는 2018년도에 풀체인지가 됐죠. 그거보다 1, 2년 조금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연식의 차이를 감안하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차주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이 차량을 픽업하기 전에 이 차주한테 듣기로는 차주가 까는 차더라고요. 겁나 까요. 이렇게 까는 차를 왜 선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현기차가 사기 싫다 보니까 제가 현대차랑 기아차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타보자 했더니, 이제 이렇게 듣기에는 내가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 뭐지? 뭐 왜 굳이? 왜 그러냐면 차를 살 때는 중고차 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장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얘가 제일 이쁘다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아, 여러분 여기 또 하나 하나의 르반떼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르반떼가 지금 저희 곁에 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참 남자들의 삶이란. 아니면 차를 바꿀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계속 쏘나타를 타고 다녔겠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자, 그러면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눈으로 봐도 좀 화려하거든. 풀옵션에서 썬루프랑 자율주행 그 두 개만 뺐어요. 아, 썬루프가 없는 차량이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없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썬루프가 자율주행을 빼고 또 이거 한 20년 더 타야 중고차 할 거면 현기차를 샀어야죠. 중고 따위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차를 중고로 내보낼 생각이 없다. 난 이 차와 저는... 함께. 자, 그러면은 이 차주분이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저는 애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애착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이 차량 관리된 상태가, 이게 지금 4년 된 차인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사자마자 자동 세차만 계속 돌리는 차예요. 근데 수월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구나. 근데 이 르노삼성은 SM6 그렇게 좋은 반응 없고 소나타 판매량을 추월까지 했는데, 그래갖고 QM6를 의욕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판매량은 과연? 저는 안 팔리면 좋아요. 르반떼 안 돌아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르반떼급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 이태리 세계 2차 대전 때 한번 싸우기도 했었죠. 자, 이 차 소개를 해드리자 그러면은, 자, RE 시그니처 등급이라고 합니다. 기본 가격은 4류는 3,400 얼마고 나머지 옵션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3,980 배사. 3,980? 예. 네. 이 차가? 네. 거의 4천 가까운 가격. 산타페 4천이면은 자, 일단은 그러면은 차주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차에 대해서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면부가 SM6하고 똑같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반자율은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라이트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LED 퓨어 비전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라이트가 굉장히 이쁘고요. 여기 DRL도 LED고요. 여기 보시면 안개등은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은 이뻐요. 지금 이게 거의 한 3, 4년 전에 나왔던 그런 디자인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쁘고요. 엔진 후드도 지금 많이 접어놨어요. 이게 한 번 접을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접어서 총 여섯 번을 접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엔진 후드라인 여기를 왜 깎아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프랑스 차량들이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아기자기, 이쁘고 차에다가 예술을 하려고 하고 그 뭔가 차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를 깎아버리고 얘를 이렇게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깎는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나 봐요. 후드를 이렇게 꺾고는 후드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지금 르반떼도 이렇게 쭉 왔어요.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이 그렇게 오죠. 근데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놨어요. 왜 휀다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의미가 있나. 그리고 여기 캐릭터 라인 쪽에 크롬 몰딩을 딱 넣어놨죠. 여기 이제 연결된 이미지를 좀 주긴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에어덕트 식으로 모양을 하나 만들어놨네요. 굉장히 스포티하게 뚫려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요게 요 차량의 아이덴티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라이트도 이렇게 쫙. 그리고 휠 타이어는 19인치 225에 55, 225인데 55. 요 편평비가 조금 타이트한 편이에요. 약간 타이트한 주행감을 보여줄 것 같고, 캘리퍼는 그냥 원피 헤드는 요만해 보이네요. 좀 작아 보이는데 브레이크 그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격이 없어. 이렇게 유격이 없는 차는 처음 보는데요? 대부분 흔들리는데, 잠깐만요.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리는데, 문이 전체적으로 좀 작죠? 아무래도 이제 중형 SUV이다 보니까 문이 꽤 크진 않습니다. 뒷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LED고요. 후진등은 전구네요. 깜빡이 전구고, 여기 리플렉터가 있고, 듀얼 머플러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모양이고요. 여기도 크롬을 일자로 쭉 하고 뽑아놨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 느낌, 가로 본능 같은 차량입니다. 뒷유리가 상당히 좀 작네요. 한 두 뼘이 좀 안 되는 정도. 그 뒷시야 괜찮냐? 후방시야? 저는 잘 안 봐서요. 후방을 안 봐? 운전하는데? 애기랑 와이프만 보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9648 차량 뒤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제가 보통 이제 SUV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짐을 들어서 놨을 때 여기가 플랫하게 평평하면 짐 넣고 빼기가 이렇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얘는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한 단을 더 떨어뜨렸네요. 이렇게 이건가? 옛날에 QM5는 이렇게 해서 앉는 걸로 CF가 있었는데 괜찮네요. 이거 이런 부분은 썬팅은 여기 찢어져 있고요. 짐 싣다가. 그리고 얘도 메모리 기능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 네. 발차기가 열리고요. 여기 휀다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는데도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나오고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이 정도. 자, 이 차는 이렇게 그냥 쏘쏘합니다. 이쪽에 지금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우레탄. 가죽은 여기만 딱 써놨네요. 여기만. 그리고 수납이 생각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전동이 있고요. 페달.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차고가 좀 높은 승용차? 약간 그런 느낌 들고 뒷문짝은 앞문짝에 비해서 한없이 가볍네요. 뒤쪽 문쪽 도어 수납하면 생각보다 공간이 좀 있고요. 뒷시트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로 좀 바싹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닥면에 비해서 여기 아마 사륜 기어가 차동 기어가 이쪽 밑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뒷시트가 살짝 올라갔죠. 이런 것들은 사륜 걸 떠나서 휠베이스가 짧은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 올린 차량이고요. 2열 쪽에 에어벤트 이렇게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풍량 어떻게 하냐. 풍량 이렇게 해서요. 에어컨을 여기를 딱 터치하면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 에어컨 풍량을 이걸로 해야 된다고? 네, 이걸로 하니까 벤츠처럼 이렇게 안 돼? 되네. 안 해봤어요. 테슬라도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테슬라는 이 버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썬루프도 이걸로 열어야 되는데 여기 또 세련됐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차아리처럼. 내비는 T맵이네요. T맵이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계기판도 바뀌네요. 그리고 앰비언트가 앞좌석 뒷좌석 그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괜찮네요. 주행보조. 뭔가 여기 한참 이쪽으로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옵션은 안 넣었다고 합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뿐이 안 나오는 거야? 크게는 안 돼? 네, 이게 끝인데요. 그리고 주차 주향 보조 시스템. 자동 주차가 돼? 이거 누르면 되는데 이게 자동 주차? 핸들 열선인 줄 알았는데 열선은 저쪽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식이 된 차랑 치고는 이게 빠르고 빠릿빠릿해요. 빠릿빠릿한데 이게 이거는 지금 이게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요. 오토. 듀얼이네요. 이 차량은 이제 풍량 어떻게 줄여? 아까 말씀 또 가야 돼? 공조를 바람세기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작아요. 버튼들이 지금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비상등이 이게 지금 손톱보다도 작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차들은 비상등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작아요. 지금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죠? 프랑스 사람들 최고도 큰데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납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구멍이 있어요. 냉온 컵홀더를 넣진 않았는데 찬바람이라도 일로 오게 괜찮네요. 역시 프랑스인들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컵홀더는 조절식은 아니고요. 큰 컵, 작은 컵만 이렇게 있고 특이한 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광 우드 하이그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생각보다. 근데 요쪽은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요게 약간 이질감을 줍니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암레스트 쪽 수납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를 봐도 여기는 쓰레기들만 있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라고 있는 용도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커버가 있네요. 이렇게 몰랐네. 부드럽네. 작동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열 때는 그런데 닫을 때 손가락이 좀 이렇게 꺾이네요. 이렇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나는 되게 올망조망하고 아기자기하면서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요거는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굉장히 크게 해놨나요? 안전하고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안전벨트를 제가 안 맸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좀 올리면 안 떨어질 텐데 넣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나요?
LED네? 요건 또 LED네요? 여기도 LED네요? 자, 이제 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을 보시면은 볼륨은 여기 있어요. 모드 오케이, 볼륨이 있고. 그럼 이거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크루즈 관련된 기능이 아닐까. 음성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FM 93.1. 죄송합니다. FM 93.1을 듣고 싶어 나는. 그러면은 이 오디오 7이 오디오 괜찮은데? 이거를 노래를 끌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많은데, 노래를 들으면은 끌 수가 없고 무조건 음소거로 가야 돼. 딴 차들도 노래 끄는 기능이 있나? 원래 보통 현기차는 이렇게 꾹 누르면은 얘를 꺼버리지. 얘도 이걸 누르면 꺼지는데 노래가 꺼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계기판이 아주 화려하죠. 가운데는 LCD고 좌우는 바늘인데 앰비언트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도 약간 LCD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계기판 부분도 지금 이 손가락을 보시면 되게 작아요. 아기자기하게 PRND. 요 월계수는 뭐냐고. 월계수 연비 운전을 하면은 뜨고 거지같이 운전하면 밉사이가 좀 줄어요. 평균 연비는 지금 10.2k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RPM이 가운데 있고 속도계는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스타일 바꾸는 거고요. 3, 4, 5, 이쁘네 이거는. 자, 1,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앰비언트 색상을 바꾸면은 요렇게, 아, 녹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굉장히 아기자기하네요. 요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우리 크루가 자기가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뒷자리는 한번 뒤로 쭉 한번 누워볼래? 세 명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쪽에는 암레스트 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엉뚱가 있습니다. 자,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182가 자, 엉덩이 이렇게 됐을 때 시트가 약간 짧은 느낌이 나네요. 허벅지가 완전히 밀착이 되질 않고요. 약간 자세가 편안한 뒷좌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트 자체는 굉장히 두툼하고 좋고 지금 제가 만져보면은 쿠션감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기 밑에 부분 접은 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접고 댕기던 그 유행인 것 같은데 요즘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자, 2열을 앉을 때 요 시트 포지션이 상상각보다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좀 들어 올려져 갖고 다리는 요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엉덩이가 자꾸 쓸리죠,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루프 라인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져 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이 휀다 부분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기블리에서도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트 착자 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딱 이 느낌이 아니라 이쪽이 살짝 들려진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뒤로 리클라이닝이 되질 않거든요. 2019년도 조짐 나오는 거는 돼요. 이 무릎 공간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도 있고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아, 딱 걸리게 해놨네요. 이렇게 딱 걸리게. 대신 폴딩, 그리고 이쪽도 자, 이렇게 폴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되진 않고요. 시트 자체가 이렇게 붙었는데도 아래쪽 시트가 굉장히 두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고 뭐 아주 좁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좁아요. 일반적으로는 주유구를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데 철판이네요. 범퍼는 당연히 플라스틱일 거고 도어는 철판, 앞도어 철판, 본네트는 엔진 후드가 알루미늄이에요. 야, 이거는 앞산박이 나면은 수리비가 엄청나겠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철판은 덴트가 되지만 알루미늄은 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판가리로 갑니다. 통상적으로 알루미늄 판넬을 쓰면 저 이제 고급 차량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고급 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갈 거고요. 177마력 정도 된다고 하고요. 디젤 2000cc.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은 한 번, 두 번, 띵! 이게 없네요. 퉁, 퉁 이런 느낌.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요. 꾹! 이런 느낌. 스프링을 좀 두꺼운 걸 썼는지. 그리고 이 휘! 하는 소리는 뭐죠, 이거? 벨트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는데 금방 없어질 거라고 하더니 평생 가네요. 아, 그리고 어디서 타고 오는 진동인지 모르겠는데 문짝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산타페에서 저희가 시트 쪽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시트가 진동이 많이 타고 올라온다. 근데 이 차는 문짝으로 진동이 오네요. 그리고 핸들은 수동식입니다. 핸들은 CMDPS, C타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SM6가 R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R타입인 줄 알았는데 C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큰 차로 가면은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차가 휙휙 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C타입을 넣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R타입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았나. R타입은 요 핸들 앞에 조향축 가운데에서 잡아채갖고 기아가 이렇게 움직여요. R타입. 이거 왜 얼라이가 안 맞나? 이거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차가? 오른쪽에 지금 덩치가 둘 타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다고 쏠리면 안 되지. 그럼 짐 실으면 뒤로 가? 이 차의 브레이킹 밸런스 내리막에서 브레이킹 밸런스를 한번 살짝 보면 오 브레이킹 좋네. 밸런스 잘 잡아놨다. 브레이크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아, 요건 마음에 듭니다.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싹
탁 하고 서줘야지. 생각보다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C타입 치고는. 이 차 괜찮다니까요. 자, 실내 공간, 요 숄더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너는 키가 190이지. 머리통이 굉장히 넉넉하네. 회전 반경이 조금 기네요. 이 휘파람 소리는 터빈쪽 문제가 있으면 휘파람이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런 문제인지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터보렉이 살짝 있고요. 살짝은 아니고 좀 많이 있습니다. 다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4단, 3단, 2단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잘 넣어주네요. 기아가 잘 넣어준다. 형님도 이제 르노뽕을 별로 아직까지는 얘도 좀 감성이 약간은 존재해요. 마세라티 같은. 나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 왜냐면 주행 감성이 생각보다 많이 좋네. 이 차는 또 이 차만의 그 독특한 컬러가 있다. 궁금하네요. 남한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아 여러분들 이 남한산성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주 험하게 타고 막 이 차에 한계를 끌어내는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같은 코스에서 약간의 와인딩을 달려보면은 그 차의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4륜인데 왜 이렇게 언더성에 강하지? 4륜 오토로 났는데요. 토크를 지금 뒤로 전혀 안 보내네요. 앞에만 잔뜩 100%가 쏠려 있고 출발할 때는 뒤에다가 30% 정도 토크를 주고요. 저거 있네? 미끄럼 방지. 몇 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3초 정도? 아, 한 번도 테스트 안 해봤는데. 긴 거야, 3초면. 보통 1초나 2초거든. 공간적으로나 옵션적으로는 약간 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닥다리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없는 느낌. 있는데 구닥다리가 아니라 아예 없는 느낌. 하지만 주행 감성만큼은 확실히 유럽형 차라는 게 느껴지는. 핸들은 SM6하고 다르게 R타입에서 C타입이 들어왔지만은 뒤가 토션빔이 아니라 멀티링크라는 거. 브레이킹 후에 돌아가는 느낌은 아, 좋네요. 스키드도 안 나고. 자 여기 헤어핀 바로 스퀴드 나고요. 하중이 딱 눌렸을 때 바로 풀리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고 타이어 그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받아주는 횡지를 바로 치고 나가는데 쓸 수가 없네요. 앞에가 언더가 굉장히 심한데 이 4륜 토크 분배를 자동으로 하는 이 시스템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면은 한 템포가 늦게 와요. 제가 하중을 싣고 뒤에다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아직도 얘는 앞에다가 구동을 붙들고 있어서 조금 그거는 불만입니다. 아우 이럴 때 뒤에다가 좀 한 30% 이상을 실어줘야 되는데 5%뿐이 안 실어주네요. 그래야 뒤가 이렇게 파바박 치고 나가는데 전륜 후륜을 5대5까지 배분해주는 차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 외로 30%가 맥스일 수도 있지. 그럼 맥스 범위 내에서 뭐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브레이크가 괜찮아요. 그리고 거동이 여러분들 이게 뗀뗀해요. 차가 굉장히 재밌는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코일오버, 그러니까 일체형 댐퍼처럼 이렇게 쫄깃한 느낌은 아닌데 팩토리 세팅 상태에서는 최대치를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핸들이 락투락이 좀 커서 기어비가 커서 좀 한참 감아야 되는 거 빼고는 핸들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C타입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브레이크 세팅을 너무 잘했어요. 타이어만 약간 어느 정도 받쳐주면 브레이크는 맘 놓고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있으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죠. 브레이크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 눌리는 걸 스프링이 잡아주는데요. 얘는 댐퍼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를 많이 꽉 하고 쫀득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눌리는 걸 버텨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리는 거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들리는 걸 잡아주면 차고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나죠. 상당히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를 잘 받아주는 SUV는 내가 좀 르반떼 이후로 처음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팅을 잘했어요. 이거는 브레이크 세팅도 잘했고 댐핑 세팅도 잘했고. 자 지금 저 앞에 바로 나오죠? 방지턱을 넘어갈 때 부응한 다음에 툭 하고 붙어주는데 저 차량을 보시면은 차이를 자 보시면은 띵. 자 얜 띠링. 자, 그러게 한번 둘이나 하네요. 요거는 승차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주행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SUV의 주행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아 돌아가는 것도 바깥에 하중을 많이 실라고 이렇게 오 좋다 좋다. 이거 느낌이 재밌는데요. 이거 좀 더 실어보고 싶은데 웬만하면은 눌리지 않는 차네요 이게. 뒷자리에서는 약간 그렇게 특별히 불편한 게 없네요. 이게 머리 부분도 이렇게 닿지는 않는데 자꾸 좀 불안합니다. 이게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 유리창 시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좁습니다. 뒤가 좀 가볍네요. 타당 토동 통 토동 잔진동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내 전화기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QM6
저희 오늘 강남 가는 건가요? 아니 정동진이라고 나오는데 뒷자리가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118이 생각나는군요. 예전에 118이 왜 뒷자리 넓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럼 뒷자리 앉아서 갈래? 아니요 지금 이 소리는 뭐예요? 호롤롤롤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세차 때부터 그랬대. 너가 보기엔 어떠니?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급감은 안 나지?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해요. 실용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이미 그 터치스크린 여기서부터, 하지만 여기 화면 안에서 봤을 때 나온 앰비언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너무 안 팔렸죠 차가. 아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꽤 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4년 된 차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게 요즘 하도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못 느끼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것도 좀 빨라. 빠르진 않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코드라이버를 동승을 시키고 자 에어컨 좀 켜줘라, 볼륨이 너무 큰데 조금만 줄여줄래? 이거 혹시 앰비언트 한번 바꿔볼 수 있나요? 앰비언트도 뭐야 이거 어려워 이게. 앰비언트 보라 색깔로. 아 좋아 이거. 그때 당시 QM6 나왔을 때 요 색깔이 굉장히 센세이션 해가지고. 아 이게? 네네네 요 느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심리학적으로 퍼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의식이 강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고립돼. 실제로 써보시니까 가로보다 세로는 어떤 느낌이세요? 세로는 일단 시원해요 느낌이. 가로는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세로는 시야가 눈에 딱 들어오고. 조명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운전하실 때 좀 방해가 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끄는 게 어디 있던데? 끄기 버튼 요거가? 그거는 이제 오디오도 꺼져버리잖아. 아 그 상태에서 오디오가 나오나 한번 보자. 아, 아무것도 안 나와. 프랑스 애들이 그 과하게 주물러 놓는 외형이나 그 내부 모습이 아니라 정갈해요. 그 유행을 안 타게 만들어 놨네요 전체적으로. 이 차를 왜 소렌토나 산타페를 사지 않고? 그건 아까 차주분하고도 낮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주 명확해요. 그 유니크함. 아 르반떼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 차주가 저한테 처음에 이 차를 맡길 때는 그거 별로예요 뭐 편의장비도 없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차주하고 아까 촬영하면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지금 좀 부심이. 자 차주로서 한마디 해줘봐 이 차에 대한 느낌. 페이스리프트 같은 게 안 돼요 지금 3년째 타고 있는데 뭐 바뀌는 게 없어서 언제나 새 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10년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차를 받을 때만 해도 까면서 안 좋다고 막 시끄럽고 아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에는 저는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탈 거예요. 차주가 만족할 수 있는 차 SM6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QM6예요. 다시 갈게요.